네, 오늘은 챗GPT 세계미래 보고서의 저자 박영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저는 뭐 연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재 AI 넷이라고 제가 신문을 해요. 인터넷 신문도 하고 있고, 박영숙 미래 TV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세상의 변화,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응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진짜. 와,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구나. 아, 그 그래요? 이제 그 마차하고 자동차, 그거 저 아직도 인상 깊게 너무 남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챗GPT에 대한 얘기죠. 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챗GPT 때문에 제가 한평생, 그죠? 네.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한 일주일 만에 또는 뭐 2주일 만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일론 머스크하고 또 몇몇이 AI 연구개발 중단해야 된다. 너무 빨리 변하고 맞아, 우리 준비가 맞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사실은 저희는 이미 이거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그랬냐면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그죠? 일론 머스크니 또는 뭐 레이첼 브론슨이니 이런 사람들이 중단할 거를 요구를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기술 또는 조그만 기술은 뭐 상관없는데 큰 기술, 세상을 크게 바꿀 기술이 나오면 전부 다뭐 정말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면은 기차가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승객이, 그죠? 숨을 쉴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숨을 못 쉬긴 왜못 쉬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신기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이런 거죠. 전기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전기 그쵸.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되어가지고 전기에, 그죠? 뭐 죽는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핵 에너지는 뭐 지금도 위험하긴 하지만 핵 발전 같은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전자 조작 기술 이런 게 나왔을 때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근데 유전자 조작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콩은 대부분, 그죠? 유전자 조작. 맞아요. 모든 식품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물에, 그냥 가뭄에 강하고, 그죠? 병해충에 강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있어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사생활 침해를 하고,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난다. 이딴 소리 했거든요. 인터넷 요즘에 없으면 못 어떡하겠어요, 그죠? 살죠. 못 살죠. 휴대폰이 나왔을 때도 뭐 노출에 대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웃긴다고요. 텔레비전, 나는 그 당시에 중학교 유공여중 선생을 했는데,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야단을 쳐라. 3시간 이상 보면은 종아리를 때려. 이런 교육청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때는 체벌도 가르겠어요. 그게 바보상자. 오래 보면 아이들이 상상력도 없어지고, 뭐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뭐 누가 바보상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좀 물어봤더니, 이게 챗GPT에서 나온 거예요. 챗GPT 4. 그래서 자동차, 조기 자동차, 이건 저 뒤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속도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나올 때 마차 회사, 그죠? 마차 맞아요. 제조회사, 마부 옆에 말똥수거 옆에 6년 동안 가서 연구에 두드려 부쉈어요. 영화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영화가 도덕적인 기준에, 그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적절한 콘텐츠가 사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딴 소리 하면서 반대했어요. 비디오 게임 나와가지고 뭐 게임 중독이니 이딴 소리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디오 게임, 컴퓨터 나왔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 컴퓨터가 이제 우리를 다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불안감. 그다음에 뭐 상호작용이 저하된다.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하고 노니까 인간관계가 뭐 저하된다. 이딴 소리 하고요. 스마트폰은 또 굉장했습니다. 중독성, 사생활, 뭐 간섭 이런 게 나오고. 소셜미디어, SNS 못하겠어요. SNS는 사람들의 상의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가짜뉴스가 뭐 양산되고 이딴 소리 하면서.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시카고에서
시꺼먼 게 너무 시꺼먼 이걸 가지고 금속 물체라 그랬어요. 시꺼먼 물체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옆에 도로에 주행하고 있던 마차가 말이 히힝 하고 네. 발을 지켜들면서 뒤집어요. 그래서 그 뒤에 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래가지고 시카고에서 특히 네. 시카고에 포드 자동차가 있었는데 네. 시카고 법에 도로주행 금지법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웃겨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시카고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포드 자동차의 포드 아저씨가 매일처럼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시카고 법정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전하고 이게 네. 왜 안전한지 자동차까지 몰고 가서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만에 그 법을 없앴어요. 다른 데서도 이제 이 시카고에서 그 법을 없애니까 다른 도에서도 다른 뭐 주에서도 네. 없앴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한국에서 나왔을 때 네. 특히 한국에서는 전혀 스마트폰을 못 쓴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네. 정보가 북한으로 다 날아간다 네. 이랬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에 누군가는 특히 자기가 기존 세력,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차 산업이 날아갈까 봐 자동차 네. 못 나오게 하듯이 한다, 그죠? 최대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어차피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까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희 미래학자들은 ChatGPT가 네. 세상을 너무 빨리 바꾸니까 아 이거 누군가는 반대하겠네. 네. 네, 그랬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 기대했던 바입니다. 네. 그럼 이제 ChatGPT도 지금 여기서 언급된 여기 지금 언급된 걸 보면은 인류사를 맞아 바꾼 것들 그렇죠. 이거는 조그만 기술은 뭐 사람들 네. 신경도 안 쓰고 반대해도 뭐 크게 하지 네. 않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차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막 죽을 똥 살 똥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대가 좀 심할 것이다. 그죠? ChatGPT도 이 정도 급인가요 지금? 이거보다 더 크죠. 이거 더 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인터넷보다 더 크고 네. 핸드폰보다 더 크고 핸드폰보다 저희가 네. 생각하기에는 한 500배 정도 크다. 그 정도예요? 예, 이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기술 중에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주예요. 우주 산업. 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ChatGPT 네.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이 사 보실 수 있고요. 네. 교보나 뭐 예스24에서 아무튼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다. 네. 그죠? 그리고 AI의 도구 어플이 800개나 나와 있어요. 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벌써 저희는 10년 전부터 많이 많은 걸 이용도 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Chat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으니까 더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이 나왔는데 이 AI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켜요. 네. 법은 법관, 판검사, 그죠? 검찰, 네. 사양산업입니다. 네. 법은 한번 정하면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핸드폰은 그냥 한 5, 6개월 만에 네. 자꾸 변해요. 하지만 법은 100년, 50년 간단 말이죠. 성경, 그죠? 네. 꼭 고정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종교가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지는지 저 뒤에 가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재밌어요. 빌 할랄 교수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사람 생명 빅뱅으로 그죠? 네.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뭐 쭉쭉 나오는데 농경 시대, 농경 농사 또는 농업 혁명이 네. 일어나서 7,000년이 지나갔어요. 7,000년.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죠? 1850년부터 1950년까지 한 100년 동안 산업혁명. 네. 후기 산업혁명이 한 50년, 그래서 2000년까지 갔어요. 2000년대부터는 우리는 정보화 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혁명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면 멘탈, 스피리추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뇌예요, 뇌. 뇌공학, AI, 그리고 의식, 기술, 정신, 스피리추얼, 그죠? 의식 또는 영성, 그죠? 영성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2030년. 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배워요. ChatGPT. 네.
미국에서 질문해도 네. 영국에서 질문해도 한국에서 질문해도 답은 챗GPT가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듯이 똑같은 지식을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서 2000 여기 보면은 50년이 되면은 그죠? 한 20년 후가 되면은 유나이티드 월드가 돼서 원 월드가 되는 거예요. 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교육을 덜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인터넷만 되면 똑같은 질문 다 받아서 똑같이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스페이스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시대, 우주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는 큰 변화의 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도포냐 하면 자 그 핸드라이팅을 AI가 그죠? 네. AI가 사람이 쓴 글, 손으로 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가 2000년이잖아요. 그죠? 네. 2020년이죠. 네. 한 25년 걸렸어요. AI가. 그리고 스피치,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글을 알아듣는 데도 한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미지를 확 보고 아 얘가 얘구나 요놈이 요놈이네 그죠 네. 얘가 빌 뭐 클린턴이야 야 맞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2010년부터 2020년 10년 걸렸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리딩 컴프리헨션 이 책을 엄청난 책을 확 다 읽어버려요 그죠 네. 성경을 확 다 읽었어요 그리고 네. 전 세계에 있는 법을 확 다 읽었어요. 그게 지금 한 2015년부터 20년 사이잖아요. 4, 5년 사이에 이게 혁명인 거죠. 그 다음에는 랭귀지 그죠? Understanding. 이게 이제 전 세계 언어를 알아듣고, 지금 현재 ChatGPT는 그 모든 언어를 다, 그죠? Language라 그래요. Language를 전부 읽으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hatGPT는 지금, 사용한 지 한 3, 4년, 그죠? 그렇게 됐고, GPT-3, GPT-3.5, ChatGPT도 이제 4 하나하고, 그죠? 뭐 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술은 처음에 개발할 때는 오래 걸리다가 그죠? 네. 나중에는 속도가 붙으면 일직선으로 그죠? 그거를 싱귤래리티라고 그래 일직선으로 그냥 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UN 미래 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경 시대 7000년이고 산업 시대는 100년 또는 150년 또는 200년, 정부화 시대는 한 50년. 그리고 다음에 오는 건 AI, 인공지능의 컨시어스 테크놀로지 의식 기술 시대가 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경시대는 식량 자원을 팔다가 기계를 팔다가 정보 서비스를 팔다가 뭐를 파느냐 인공지능을 파는 거죠 이제 그리고 네트워크를 팔고 권력은 농경시대는 종교가 가졌다가 산업시대는 국가가 가졌다가 국가의 힘이 쭉쭉쭉쭉 빠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만약에 이번 정권에 네네. 대해서 근데 어느 다른 정권이 와도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네. 점점 힘이 빠지니까 그쵸. 기업까지 갔었어요. 그게 정부화 시대에 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이 그죠 힘이 있다가 그냥 구글 망하는 거 보세요. 그죠? ChatGPT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갑자기 거의, 그죠? 구글 주식 있으면 빨리 팔아야 돼. 지금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망하고 이제 2030년이 되면 그죠? 네.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안 있으면은 국가도 힘이 없고 기업도 힘이 없고 똑똑한 개개인이 그죠? 뭐 국민이 똑똑해진다. 그래서 촛불 혁명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이야기 되더라면 개딸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개개인들이 막 그죠? 네. 나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보시고 그 부의척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의척도 네, 알겠습니다. 예. 부의 척도는요, 농경시대는 땅이 많으면 부자였어요. 산업시대에는 자본이 많으면 자본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돈을 막 벌었어요. 정부화 시대에는 접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페이스북이, 그죠? 뭐, 20억 명이 우리의 뭐를 사용한다. 이러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네. 광고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접속. 네트워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이트에 접속한다. 네. 이게 이제 돈이 된다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가면은 저출산 시대가 가면은 그죠 존재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서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산에 나무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꼭 물건을 팔고 사고 산에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사고 하는 것만 에셋, 네. 자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무 존재도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 존재.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쯤 되면 국민 쟁탈전이 벌어진대요. 아, 사람들이 네. 없어. 그래서 네. 사람들 전부 국민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현재 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재택근무 그냥 네. 집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죠? 네. 코로나 뭐 이후에 계속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14개인가 15개 나라가 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재택근무하면은 세금도 안 받고 비자도 없어 필요 없어 와가지고 오. 있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열몇 개가 된 거예요. 오. 거기에 들어가면 에스토니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 스페인도 해요. 가장 큰 나라는 스페인. 네. 누구든지 와. 이미 이제 국민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한 1년 그 정도에 살면 네. 그 나라에서 뭔가를 뭐 사거나 해서 그쵸. 그 나라에 오래 산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금방 1년 살다가 도망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이미 경쟁이 시작됐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가 우리 여기 오고 네.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세상의 변화. 한 시간대로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25년부터 사람을 태우고 한 시간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대로 막 날아가게 되면은 국가관, 그죠? 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한 시간대로 뭐, 날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ChatGPT로 엄청난 정보를 받으면서 내가 항상 스페인에 가 있어. 한 시간대로 날아가니까 뭐 하면은 내가 스페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죠? 그런데 ChatGPT는 또 처음 똑같은 답을 받으니까 지식이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I 나오거나 나오면 로봇이 나오면 그래도 창의적인 일자리만 살아남을 거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반복되는 건 없어지고 네. 노동력 이런 건 없어지고 그쵸. 창의적인 것만. 근데 창의적인 게 제일 먼저 날아간 거예요. 맞아요. ChatGPT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도구 어플 100개를 알려드립니다. 오, 그러니까 저 우리 그 UN 미래 포럼에서 네. 일단 토요일 날 마야엔 마지막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가르쳐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외국에서는 한 800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800개 중에서 한 뭐 3,400개는 쓰레기고 네. 주로 쓰레기는 인도에서 많이 만들어요. 아, 인도 아이들이 그거 네네.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플 100개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네, 와, 네.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ChatGPT 또는 AI, 그죠? 이게 AI를, AI라고 하면 첫 놈이고요. AGI라고 그래야 돼요. AGI요? 예. 그건 뭐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였어요. 그래서 네. 한 개밖에 못 해. 걔는 바둑만도, 걔는 자율차만 해. 네. 걔는 뭐 요것만 해요. 뭐 이런 건데. Artificial General, 원래 General 하면 인간처럼 이런 네. 뜻이에요. 그러죠. 일반적으로. 사랑도 하고 느낌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아 집에 가서 애 밥 해줘야 돼. 아 아이 우리 집에 지금 뭐 수도 고치러 누가 오는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인간처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AGI예요. 그래서 지금 ChatGPT가 AGI 수준에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지만. 네네. 그다음에 없어지는 것 중에 고정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법하고 성경이다. 그래서 판검사 소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렌스 마우리 뭐 이런 사람이 신체 언어 AI 딱 보고 그죠? 이제 AI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AI가 보면은 1000배, 5000배로 확대돼서 보이는데 얼굴이 판사가 딱 앉아 있는데 여기 범인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데 딱 보면은 신체 표현이 드러나서 죄책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땀에 땀이 막 난다든가 얼굴이 막 약간 실룩실룩 한다든가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AI 네. 눈에는 보이는 그쵸. 거예요. 그걸 개발했어요. 테렌스 마우리가. 이게 완벽하지 않죠. 지금 ChatGPT도 지금 개발한 거는 한 20년 전에 개발했는데 자꾸 연습을 시켜갖고 지금 이게 잘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테렌스 마우리는 이미 신체 언어 죄책감을 딱 잡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라든가 검사, 판검사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고요.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 좀 줄어든다. Own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and be happy. 이게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한 6, 7년 전에 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소확행. 이거 말 알죠? 네네네. 조금 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 그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눠갈 거예요. 한 시간대로 연결되는 세계. 그죠? 네. 중국 얘기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예, 한 시간대로 날아가요. 네. 러시아의 데스티너스도 한 시간대고, 미국의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이제 페리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것부터 그죠? 좀 네. 보여주기 때문에 페리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빵빵하잖아요. 그죠? 네, 네. 에어랜드인데 2025년에 비행을 하는데 얘들은 비행, 그러니까 화물선보다 훨씬 싸고요. 네. 비용이 훨씬 싸고, 물건은 뭐 10배, 20배로 그죠? 많이 달아가지고 네. 하루, 지금 현재는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날아가는데 더 빨라지겠죠, 몇 년, 그죠? 그쵸.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에어랜드 2025년 비행하는 거고요. 빵빵한 거 보세요. 엉덩이처럼. 엄청나게 짐을 다 싣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지금 이미 나왔다, 에어랜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AA예요. 그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UA 그죠? AA UA가 붐이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고 요거는 극초음속은 아니고 초음속인데 그죠? 이제 도쿄 시애틀 간에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시아에서 그죠? 유럽까지 가면 4시간. 그 옛날에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콩코드가 그죠? 네. 4시간. 그거보다 콩코드가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안전하고 이런 게 지금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빼죽하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죠? 네.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코앞이네요. 네, 코앞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나이티드.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또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화물 비행기인데 그죠? 10배로 많이 탑재하고 가격은 4분의 1인데 36시간 1.5일 만에 가는 거죠. 탄소 제로예요. 수소 비행세 수소. H2 클리퍼라는 놈이 있는데 요놈도 여기에 화물선인데 그죠?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아까 그죠? 에어랜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망하느냐? 항구, 항만 조선산업이 망하죠. 조선산업은 거기다 물건 실어가지고 낑낑 한 달, 두 달 가잖아요. 뭐 일주일 대부분 가고 그죠. 하루 만에 가는 건 없어. 이거는 하루 만에 가거든. 1.5일 만에 물건을 싣고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항공비용이 훨씬 싸면서 물건들을 많이 실어난다. 요거는 지금 소련제예요. 네. 러시아. 데스티너스인데 처음에 만들고 좀 화물부터 하죠. 이미 화물 싣고 날아다녀요. 얘가 만든 거예요. 네. 코크리치라고. 그래서 데스티니스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해서 물건을 막 실어다 나르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사람은 한 2025년, 뭐 이 사람들은 2024년 있단 소리 하는데 아마 25년 가야지 사람 실어 나를 거예요. 이게 중국 회사인데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한 시간대로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붕 날아가는데 그래서 2025년은 이제 사람을 유인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고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은 스페이스 X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죠 네. 설계한 거고 요거는 이제 미국 거예요.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거. 요거 비너스 에어스페이스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한 시간 만에 전 세계 날아다니는 초음속 그죠? 스타트업이고 이미 네. 모델 테스트 막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겁니다 이제. 자 이제 뭐가 필요 없겠어요? 비행장이 필요 없어요. 활주로가 그렇죠. 없군요. 활주로가 필요 없고 얘는 로켓이에요. 비행기라고 할 수 없어요. 네네. 로켓 극초음속 비행기는 대부분 로켓이에요. 그래야 직선으로 날아가지고 그죠? 아시아 대륙을 아니면 유럽에서 그죠 아시아까지 한 시간대로 날아가고요. 굉장히 싸집니다 이게. 왜 싸지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저 유럽에 런던까지 가면은 12시간, 14시간, 16시간 비행유 그죠 유류. 네. 비행기의 그 비용 그죠. 네. 유류 값이 비싸서 비행값이 비싼 거예요. 네. 그런데 이놈은 한 시간 날아가니까 네. 거기다가 이거는 충전이에요. 충전 대부분. 예, 충전이기 때문에 유류 이런 게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나중에 공짜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 시간대로 날아가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의 가격, 그죠? 미국의 주택은 커요, 그죠? 네. 보통 100평에서 200평에 화장실 한 서너 개 있는데 이런 거를 2억 해요. 평균적으로 2억 정도. 그거를 강남에 가져가면 한 200억 해요. 강남에는 200억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강남에 똑같은 곳에 200억을 주고 사겠어, 그죠?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2억짜리를 사가지고. 네. 거기 살다가 거의 공짜로 되는 한 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그죠 요간에 호텔에 한 달 동안 일 보다가 또 집에 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망한다. 아.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쵸. 2억 하는데 200억을 하니까 그죠? 네. 2억 하는데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하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내리 꼬라박는다. 쉽게 말해서 네네. 지금 부동산에다가 네.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없어져서 그죠? 하죠. 이렇게 가고 이게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그죠? 회사의 직원들이 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한 그 열 몇 개 회사가 나와 있어요. 아까 극초음속 비행기 그 극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투자를 많이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에 일론 머스크도 3시간짜리 우주 로켓 쐈죠. 그죠? 거기에다가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도 지 동생하고 날아갔다 왔죠. 뭐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에 그죠? 버진 항공에 참 걔도 갔다 왔죠. CEO들이 야 저렇게 부자 1등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 부자들도 갔다 오니까 네. 위험이 없다. 라는 판단하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미 공군은요, 미 공군이 로켓 카고라는 시스템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만약에 함대에다가 전쟁 물자를 싣고 아프간에 갔더니 이미 전쟁이 끝나고 없어. 일주일 지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7년, 8년 전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아프간까지 한 시간 만에 로켓 카고, 그죠? 로켓에다가 카고를 실어가지고 전쟁 물자를 쏴야 돼.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을 받았어요. 이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는 자동차는 사양산업이다. 네. 자동차 회사에 다닌다고 좋아할 게 별로 아니다. 네. 자율 자동차는 나오다가 꼬꾸라진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에어 택시, 드론 택시가 그죠? 굉장히 성행을 하고 2017년에 바로 이 사람이 나라도 좋아. 5년 동안 무사고면은 우리가 면허증을 줄게 했는데 그게 5년이 올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에어 택시, 드론 택시. 어차피 나르는 거는 5배 내지 10배로 빨리 날아가요. 그죠? 차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볼로 허브라고 이 사람이 직접 탔어요. 여기 지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왕세자가 탄 거고 네. 볼로 허브니 이게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중국제예요. 이항 이거 제일 싸고 1억 2천 하다가 1억 하다가 뭐 8천만 원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해서 릴리움사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 예? 활주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 거기에다가 제트팩 타고 돌아다녀요. 제트팩 이거는 지금은 한 3억 정도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한 1억에서 8천만 원 하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비행기 아니 저 자동차가 뭐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미만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제트팩 이렇게 백팩처럼 타고 날아다니는 그 그죠? 이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데이비 메이만인데 네. 호주 사람, 호주 사람. 내가 호주 정부 있을 때.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날아다니는데 자동차 너무 느려. 자동차 지가 지가 지게 빨라봤자 그죠? 그래서 서울 시내는 한 6분 내지 8분 안에 다 날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네네. 이게 싸지면은 이거 타고 다니고 싶어요. 나 같으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로로 가면은 그죠. 이 빌딩 저 빌딩 다 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그쵸. 도로 16차선 만들려면. 근데 뭐 여기는 차선을 30차선 만들어야 된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AI가 그죠.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AI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세상이 굉장히 빨라진다. 한 시간대로 네. 연결이 된다.